안녕하세요. 수노는 발바닥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실을 꿰고 매듭 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DMC25번사는 프랑스 야수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중적인 실이에요. 이렇게 실의 끝부분을 천천히 당기면 엉키지 않게 실이 풀어집니다. 실 끝을 잘 펼쳐보면 한 줄이 얇은 실 6가닥으로 이루어진 걸알수 있어요. 이 얇은 가닥의 개수를 조절해서 이용할 건데 도안에 표시된 대로 따르면 됩니다. 실 끝부분에서 한 가닥만 잡아서 살살 당겨주세요.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 실이 엉키지 않게 쉽게 분리할 수 있어요. 분리한 실을 세 가닥 모았어요. 이제 바늘에 끼워 볼게요. 실 끝부분을 검지에 올린 후에 바늘을 그 위에 걸치세요. 바늘을 사이에 두고 실을 접어줍니다. 꾹꾹 눌러 납작하게 해주고 실이 더 확실하게 접힐 수 있도록 바늘로 살짝 긁어내 주세요. 납작하게 접힌 실을 손가락 사이에 끝만 보이도록 짧게 잡고 바늘구멍에 끼워줍니다. 통과된 실 끝을 당겨 완전히 끼워주세요. 실 끝에 매듭을 지어 볼게요. 바늘에 통과된 실을 한쪽은 짧게, 다른 쪽은 길게 차일해 주세요. 그리고 실 끝과 바늘 끝이 마주 보도록 동그란 모양으로 잡아주세요. 길게 남겨두었던 실을 바늘대에 대고 두번 감아줍니다. 실이 감긴 부분을 부드럽게 잡고 실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. 이때 왼손은 실이 완전히 통과될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. 끝까지 통과되면 왼손에 매듭이 느껴질 거예요. 실 끝을 완전히 당겨 마무리해 주세요. 프랑스 자수를 하기 위한 기초 준비는 끝났습니다. 예쁜 고양이 자수에 도전해 주세요.